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광주 수원지구에 있는 통큰오리 착한 상기업이라는 데서 스포토지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공받은 물건은 상품은 바로 착한 LA 양념갈비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구워보려고 해요. 이렇게 다 캠핑 갈 때도 좋고 부모님한테 선물할 때도 좋고 이렇게 다 양념이 돼 있어서 이거 그냥 이게 부으면 되거든요. 이게 몇 킬로냐면 1.5? 750g이구나. 750g입니다. LA갈비 호주사. 양념이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한번 커서 불을 켜고 양념이 그냥 다 돼있어서 전에도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 벌써 분침이. 이렇게 그냥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똥손도 할 수 있어요. 요리 못하는 사람도 아주 맛있게 김만 때문에 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750g이에요. 육수가 넉넉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버섯하고 큰 표고버섯이 있는데 버섯하고 당면이 있으면 나중에 이 육수에다가 끓여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표고, 검표고 집에 있는 거 좀 넣고 또 대파도 있어서 넣고 좀 얼큰하라고 청양고추 하나 썰어 놨어요. 당근은 일단 넣다가 말고 10분 끓인 거네요, 10분. LA 갈비하고 같이 싸먹으려고 야채 있는 거 몇 가지 넣어놨고요. 이거는 감자, 양파, 당근, 기본 야채. 양파 이것들을 청양고추 두 개 넣고 전을 비쳤어요. 자글자글 다 국물이 쫄았네요. 그 많은 국물이 오랫동안 옆으로 떼서 예, 고기가 양념이 다 배어 있어서 그냥 익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 익어서 달달 이렇게 다 떨어지네. 아주 잘 익었어요. 예, 캠핑 가실 때도 좋고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드릴 때도 다 양념이 돼 있어요. 그냥 끓여주시면 되니까 정말 요새는 밀키트가 이렇게 잘 나와서 굳이 집에서 옛날처럼 그냥 막 집에서 일일이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하려면 이게 다 잘 나오니까 저도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밥을 하면 준비하는 것들이 재료가 엄청 많잖아요. 뭐 대파, 뭐 양념, 여기 사과도 사야지, 배도 사야지, 여기에 양념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대량으로 해가지고 딱 양념 다 해서 불만 때면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요리는 요리사. 다 요리사야.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맛있게
믿고 먹을 수 있는 통 큰 오리 착한 성격. 통 큰 오리가 거의 세트님, 사모님이 굉장히 좀 통이 커요. 손이 크셔. 막 그냥 퍼주셔, 다 퍼주셔. 회장님은 그냥 등문지 가지고. 잘 됐나요? 강주 수산지구에 있는데 이거 다 밀키트로 택배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는 거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이 올라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인기가 나가고 있거든요. 오, 이거 보세요. 정말 인기 많아요. 리뷰 수도 많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래서 요리 뭐 맛 하면은 광주 아니겠습니까? 맛의 고장 광주. 제가 광주 맛집으로 소문난대요. 착한머리 착한 성격이 그 750g 이게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이 버섯은 집에 있는 거라 이것도 표고도 까만색에서 색깔은 근데 정말 맛있어 보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들은 국내산이에요. 당근, 뭐 여기에 사과, 배, 대파, 생강, 마늘 이런 것들 다 국내산이고 이제 뭐 고기만 호주산 아주 좋은 거. 시원하고 맛있어요. 맛있어 보이죠? 자, 곧 먹방을 합니다. 자, 쫄쫄하게 될까요? 하나 먹어볼까요? 아이고, 한번 가위 놓쳐버려. 왼손으로.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확실히 전문가가 해서 제가 명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전문가의 손길이랑 셰프님이 하신 거랑 자신있게 이거 권해드립니다. 이거 권해드려가지고 저게 만들잖아요. 맛없는 거를 맛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리뷰도 쭉 읽어보세요. 정말 평점 좋아요. 정말 신선하게 해요. 가볍죠?